최준영 씨 집 전화가 있어요. 누구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SBS 김관진 기자라고 합니다. 나중에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요. SBS 김관진 기자입니다 하면은 아니 할 말 없어요. 회장님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. 김관진 기자입니다. 바로 딱 끊고. 라떼하고 아메리카노 어떤 거? 저요?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. 네. 나는? 감사합니다. 라떼로. 네, 저는 기업은 이미 망했지만 추징금과 세금을 다 합쳐서 2천억 원 정도를 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회장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신동아 전 그룹 회장인 최순영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 보도한 김관진 기자입니다. 정부가 강제로 환수한 37억 원 말고는 지금까지 최 전 회장이 스스로 낸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. 자,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.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. 최 전 회장은 물론 아들까지 재단을 통해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 인물 소개를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육산빌딩을 본인이 기업을 하면서 직접 건설을 했던 인물이고요. 계열사를 한 22개 정도를 직접 운영을 했던 그룹사 회장이 이제 최순영 씨입니다. 최순영 씨인데 90년대 후반부터 이 기업을 조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배임 횡령, 해외로 기업의 재산을 빼돌렸다, 국외 재산 도피 혐의가 있는데 2006년도에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에 추징금이 1574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. 1574억 원. 그러면 형을 살고 나서 출소를 한 건가요? Nope. 고작 2년 만인 2008년도에 특별 사면이 됩니다. 근데 당시가 이명박 정부가 막 정권을 잡았던 시기거든요. 구치소에서 이제 수감이 되었던 시간을 빼면 사실상 수감 생활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분이 또 그 지방세도 밀려 있었거든요. 30억이 넘게 남아 있었는데 38 세금 징수라고 해서요. 2013년도에 이분이 살고 있다는 집을 발코니를 타 넘어가기도 하고 현관문을 뜯고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은 저희가 감기 개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, 개문하세요. 네. 방문까지 뜯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계십니까? 아, 계세요. 아, 예, 예. 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. 나 뺏긴 이유 없어요. 내가 내 건데 왜 내가 뺏깁니까?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나는 돈이 없다, 나는 빈털털이다, 이 교회가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이 빌라를 빌려줬다. 알아보니까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의 재산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죠. 횃불재단의 추정 재산 1,800억 원대에 이릅니다. 이 재단을 통해서 신동아 그룹이 망한 이후에도 기독교 계 안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했다. 2015년도에 이제 간증했던 영상이 있었고요. 거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없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법. 지금 요즘에 그 노숙자들의 심리를 제가 알겠어요. 그분들이 얼마나 편할까 걱정거리가 없어요.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 한 채 살게 하시고, 우리 큰 아들 한 채 살게 하시고, 우리 작은 아들 한 채. 자식들은 직업이 없어요? 뭐 해요? 얼마 전까지 같은 팀으로 있었던 이대욱 선배가 재벌가 쪽 취재가 좀 되시는데. 그래요? 본인이 재벌도 아닌데 왜 재벌가 쪽 취재? 왜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벌 자제들의 모임 같은 게 있대요. 그런 모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얼굴을 비췄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거기도 뭐 얼굴을 비추질 않는다. 아무튼 명확하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횃불재단 덕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쪽 계속 접촉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전화를 가끔 받는 게 이제 최순영 씨 자택 집 전화가 있어요. 가끔 이제 전화를 받는데 아이, 그래 나하고는 무슨 관계도 없는데 그 지금은 곤란한데. 아, 저희 보니까 여기 아드님도 같이 거주를 또 하고 계시고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하면... 거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는 인터뷰를 하기는 좀 내가 별로 마음이 안 느끼네요. 아, 그러세요?
그리고 또 여기 빌라 사용 목적이 또 훈련원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.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요. 전화 드리겠습니다. 그 이후에는 전화 연결될 때마다 SBS 김관진 기자입니다 하면 아니 할 말 없어요 하고 바로 끊고, 이제 전화 딱 받으시면 혹시 끊으실까 봐 회장님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바로 딱 끊고.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전화를? 거의 뭐 하루에 두 번씩 계속했죠. 무난 인사 하듯이 이렇게 전화를. 그렇죠. SBS에서 일하고 있는 소한욱 기자라고 합니다. 왜 자꾸 오세요? 귀찮게. 이제 그만 가세요. 여보세요? 이영자 이사장 전화 통화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? 막판에 이제 돌아가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소한욱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이영자 이사장 입장에서는 맨날 듣던 제 목소리가 아니라 또. 아, 새로운 목소리였구나. 이 사람은 누구지? 싶으니까 조금 더 들어준 것 같아요.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. 소환욱 기자 목소리는 또 새롭고 또 소환욱 기자 목소리가 또 굵고 저랑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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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순영 회장님 댁이죠? 누구세요? 아, 저는 SBS에서 일하고 있는 소한욱 기자라고 합니다. 왜 자꾸 오세요? 귀찮게. 아니, 저 이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항상 드리는 건데요. 여보세요? 뭐가 있어요? 이제 그만 가세요. 그때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소환욱 기자 전화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상황이 됐죠. 받지 않고. 약간 얻어 걸린 거네. 그렇죠. 되게 열심히 오래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네. 그 취재 얼마나 한 거예요? 창피한 얘긴데요. 네. 원래는 이제 저희 이제 부장이 때려치라고 그만두라고 사실 왜, 네, 왜, 왜? 제가 이게 들은 얘기는 많고 만난 사람도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됐어요. 그렇게 머리를 싸맨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. 몇 년 차죠 지금 김관진 기자? 그럼에도 내가 보도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? 너무 추운 날 하루 종일 뻗치기를 했다니.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. 네, 이건 그냥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.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아, 네. 같이 이제 현장 나간 영상 취재 기자 선배도 막 귀가 잘라질 것 같이 막 빨개지고 막 저도 막 발가락이 잘라질 것 같아갖고 막 여기다 팩을 막 집어넣고 또 그렇게 며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어떻게든 보도는 해서 이 사람한테 하다못해 너가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호화로운 생활이나 당신이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런 일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. 뭔가 좀 귀찮게라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이 돈을 받았냐 이게 이렇게 추징금이 얼마를 안 냈다고 밝히기만 하면 뭐하냐 돈이 이제 빨리 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거야 그냥? 안 내고 버티다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뭐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뭐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노역을 시키자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뭔가 네.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사실. 그렇죠. 네.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추징금은 검찰 소관이고 세금은 이제 국세청 소관인데 과거에 이제 전두환 씨 관련해서 워낙 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떠들썩하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여론이 좀 조성이 됐고 실제로 그래서 전두환 씨 갖고 있던 재산 중에서 뭐 압류를 하고 공매 처분도 하고 했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저희는 이제 그거 보고 계속 보도를 하는 거죠. 네. 횃불재단만 이럴까요? 모든 종교단체를 털어줘요. 그럼 SBS 없어지겠지요?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? 아니 뭐 말씀 괜히 또 잘못 드리면 그거 어떻게 됐냐고 또 확인하실 것 같아요. 보고는 안 했어요. 네, 저희 큰 문제점이 그거거든요. 이번에 이제 많이 혼나면서 배웠던 것 중에 뭘 배웠어요? 너무 미리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리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또 취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렵긴 한데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해보고 싶어요. 해보고 싶고 이메일 주소가 보니까 스피릿 네. 네, 기자 정신을 앞으로도 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좋은 취재 앞으로도 계속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고 그 스피릿 그거 제 원래 게임 아이디예요. 하여튼 끝까지 좀 진짜 파서 네. 받을 수 있도록 네. 최선 다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다음 준비한 사람은 누가 되냐고.